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실습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폼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디터를 열고요. 자, php 디렉토리 안에다가 new 파일을 해서 3.html이라고 입력해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html 템플릿 있죠?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는 U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nput, tab,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웹브라우저로 한번 열어보죠. 자, php 3.html.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UI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UI를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필드라고 해요. 텍스트 필드. 자, 그러면 텍스트 필드만 있으면 이게 뭔지 사용자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라벨을 주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 그리고 브라우저로 돌아가 보면 자, 제목은 뭐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의 경우에는 입력해야 될 정보가 많잖아요. 자, 입력해야 될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걸 씁니다. 자, 본문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한번 화면을 다시 보죠.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어때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줄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기가 좀 싫어요. 예, 어때요? 한 화면에 나오니까, 한 줄에 나오니까 좀 보기가 싫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p 태그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p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자, p 태그는 파라그래프의 줄임말인데요. 패러그래프는 단락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도 p 태그를 줘서 이렇게 감싸주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한 단락, 이렇게가 한 단락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볼만해졌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이 우리의 서버 컴퓨터에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버튼, 보내기 버튼이 바로 서브밋이라는 버튼이에요. input type에서 이 부분을 submit, submit은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입력하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들이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출. 자, 그런데 제출을 눌렀을 때 서버로 전송은 해야 되는데 어디로 전송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전송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폼이라는 태그예요. 폼.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컷해서 폼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생겼는데 어떤 차이냐? 자, 여기 폼 태그라는 것이 이것들을 감싸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보들이 어디로 전송돼야 되는가를 특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액션이라는 버튼이에요. 액션이라는 속성입니다. 자, 이 속성에다가 자, http localhost 그리고 php slash 3.php라고 입력합니다. 자, 아직 만들지 않은 파일이에요. 3.php. 그 다음에 method는 메소드는 get이라고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와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name이라는 속성을 줘서 name은 title, 텍스트 에어리어의 name은 dsc descriptio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한 다음에 자, 여기 title에다가 제목 부분에다가 title이라고 입력하고 본문은 dsc라고 간단하게 줄임말만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일단 3.php라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ot found가 떴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음표로 시작한 다음에 title은 title이고 and description은 dsc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거 이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3.php라는 애플리케이션에게 title과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입력값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들을 우리가 3.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3.php는 그 정보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폼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우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들은 각각 이름이 있어요. title, description. 그래서 이 title은 자, 이것이 title이고 그리고 얘가 description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ubmit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ction이라고 하는 정보는 어떤 의미냐면 submit 버튼을 사용자가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폼으로 감싸져 있는 이 그 태그들을 이 컨트롤들을 이런 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저 컨트롤들에 입력된 정보를 바로 이 액션 속성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게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뭐 지금은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브밋을 눌렀더니 URL이 저렇게 됐죠. 자, 여기에 있는 저 타이틀은 바로 네임 값이 title인 input에 입력된 값의 이름과 값의 내용 그리고 뭐 description은 뭐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 title과 description 이 정보를 이 3.php에서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요. 그 받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이번에는 3.php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얘는 PHP 파일이니까 PHP로 시작해서 이 안에다가 PHP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URL을 통해서 들어온 저 정보는 어떻게 화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알아낼 수 있냐면 $_get 그리고 title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_get이라는 것은 저것은 우리가 만든 값이 아니고 PHP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얘가 대괄호 안에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저 $_get이 연관 배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되고. 자,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echo $_get scripton 이렇게 하고 echo br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DESC가 출력됩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제가 이거 HTML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요.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거 전체를 카피해서 제가 본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상당히 큰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될 건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때요? request URI too lo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URL의 length가 초과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서버로 전송하는 URL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description 부분이. 왜냐면 HTML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우리가 copy and paste를 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 UR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의 제한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떠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긴 정보는 URL의 그 입력값을 통해서는 전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메소드라고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post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get 말고 post. 자,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에러가 뜨는 것은 리로드를 다시 해서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붙여넣기 하고 제출. 그러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에러가 뜨진 않아요. 그때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서버로 전송을 했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3.php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파일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언더바 get을 포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포스트라고 해서 이미 이 php에서 약속되어 있는 포스트라는 저 약속되어 있는 그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F5. 자, 어때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3.html에서 전송한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폼. 폼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서버, PHP에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get 방식의 정보는 $_get, post는 $_post라는 약속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떤 것은
이유나 원리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약속인 것들이 있어요. 달러 언더바 포스트나 get은 바로 그런 약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약속을 설명서에서 보고 그 설명서에 제시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